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먹거리 창업을 꿈꾸는 30대 청년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만의 레시피와 가게 운영법을 개발하며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막상 가게를 얻으려고 하니 보증금과 임차료만으로도 자본이 부족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네, 마침 강동구에 있는 명일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춘 마켓을 운영한다고 하는군요. 네, 더욱 자세한 내용을 강동구 일자리경제과의 전영미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춘 마켓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명일 전통시장 틈새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몰인 청춘 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방치돼 있던 시장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색적인 먹거리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을 선발해 5개의 디자인 거리 상점을 신규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춘 마켓은 상시 운영될 예정이고 특별한 맛이 있는 이색 골목길로 브랜드 사업화의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예. 그럼 이 청춘 마켓에 입성한 청년 상인들은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강동구에서는 명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힘을 합쳐 청년 마켓의 디자인 박스 제작 및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상인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전기, 수도 사용료 그리고 도로 점용료를 개별 납부하면 되는데요. 특히 보증금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소액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거의 뭐 수도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정말 달콤한 기회입니다. 보증금과 임차료가 없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탁 트일 것 같은데요. 어떤 청년들이 청춘마켓의 상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독창적인 메뉴와 맛을 보유한 청년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고요. 네. 고민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요리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음식 품평회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소액 창업을 꿈꾸는 청년 상인들을 위해서 청춘 마켓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청년 상인 모집은 5월 18일까지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해 작성한 후 강동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강동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 일자리 경제과의 전영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